네, 오늘은 첫 경기입니다. 마키린 바가 7경기 승리자가 바로 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내친 김에 바로 8강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패자가 잇따라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승자가 잇따라 경기를 하는 쪽이 승자에게 어드밴티지입니다. 어드밴티지. 그렇습니다. 네. 자, 송병구 형부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캐란드는 원래 자체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동족전, 그냥 같은 팀 경기, 이 1경기만 넘어가면 내가 간다. 8강 7공을 나눠봐 자신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송병구 쪽에 과연 못 찍을지 가려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랑도에서 붉은색 송병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정찰병이 상당히 빨리 나갔어, 허영모. 네. 이거 뭔가 또, 예. 팀키를 제대로 하려는 모양인데요, 지금. 이 뭔가 좀 날카로운 거를 준비한 것 같고요. 네, 이건 뭐, 전진 게이트로 거의, 네, 이제는 뭐, 같은 팀원이고 형이고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뭐, 승부에 그런 거 없는 거고. 근데, 예, 하여튼, 송병구 선수가 그 도재욱 선수에게 이런 비슷한 그, 소위 말하는 그 날카로운 빌드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반 전략에. 근데, 이거는요, 예, 그, 본진에 지으려는 겁니다. 네. 송병구 선수의 본진에. 자, 상대 본진이. 예. 어딘 줄 알고. 야. 예, 2인용 맵. 네, 네, 아, 그렇죠, 네. 제대로 된 날비인데요. 네. 야, 이거. 만약에, 이거는 송병구 선수가, 도재욱 선수에게 당했던 것처럼 정찰 늦게 가고 아예 의심하지 않는다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물론 송병구 선수도 아마 2H2A에서 질럿을 꾸준히 뽑으면서 플레이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또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송병구 선수가 위쪽 아 상대편에 본진 상황. 네, 송병구 바로 봤어요. 이거는. 네, 근데 이거 취소 못 합니다. 네. 네 너무, 네. 너무 많이 갔어. 다리 건넜어요, 이게. 이거는 송병구 선수가 게이트의 숫자만 맞춰주면은 막을 네. 수 있거든요. 화살이 활시비를 네. 떠났을 때 어쩔 수 없죠, 지금은요. 근데 어쨌거나, 허영구 선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 저거 짓던 거 취소하고 본진에 새로 파일럿 짓고 이러면. 네. 그 허영구 선수가 평소에 송병구 선수에게 좀 신임을 많이 받았다면 이거 안 들켰을 수도 있는데. 네. 오늘 뭐, 사실 그, 소위 말씀하신 날카로운 빌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네. 예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누구였죠? 김진환 PD였던가요? 예. 뭐, 각, 그, 옥겜넷의 스타크래프트를 담당하는 PD들한테 이제 승자 예상을 물었을 때, 예, PD들의 답변 내용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예. 이거는, 예, 참, 허영무 선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쉽지 않은 거고요. 오히려 송명우 선수는 이참에 예, 상대 진영의 게이트 하나 지을 수도 있어요. 예, 시간이 좀 더 지나면요. 네. 자, 아무튼 그럼 시작은 됐고, 이렇게 뱅기면 하여튼 허영모 어떻게든 빈틈을 한번 찾아서 찔러야 됩니다. 이건 뭐 뒤를 바라볼 수가 없는 네, 사람이죠. 가야 되는 것만 뭐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럼 뭐 송명구 선수는 만약에 한 번에 확 밀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약간 밀리는 것 같은데 하는 이런 기분이 들면 배터리 하나 줘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프로그 좀 잡아줘야 되고, 허영모. 자, 질러트에까지 추가됐어요. 자, 지금은. 이제는 숫자가 맞아요. 질러 숫자, 상대편과. 예, 네, 이렇게 하다가, 송병구 선수가 질러 한 기라도, 예, 네, 딱 적진형으로 빼돌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여력만 생기면 끝나는 것으로. 아, 배터리. 일단 버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상 그래요. 저거라도 강제로 좀, 이제 현재 상황에서 질럿이 더 쌓이고 있기 때문에. 네. 허영구 선수. 근데... 야, 땀이 중요합니다. 땀이 중요해요. 오! 허영구 잘하고 있어! 허영구! 뭡니까? 자, 예! 네. 자, 이러면서 배터리가 뭐가 HP. 뚫을 수 있어요. 배터리를 실드로 채우죠. 야, 그래도. 꽤만 흔들었는데. 야, 이거 송병우 선수 완전히. 네. 이거 못 막으면 안 되죠. 이렇게까지. 예, 게이트의 숫자도 맞춰주고 있어요. 이거 질러 4기째. 네, 허영구 선수가 질러 싸움을 정말 잘하네요. 네. 지금. 실드 채울 수 있는 네. 위치가 안 좋아요. 질럿이 있어도 질럿이 있을 때 실드 채우고 뭐 할 텐데 실드 테이크밖에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연결을
질러 또 추가될 텐데 네. 이쪽에 자 송병구 네. 어떻게든 질러 살려야 돼. 죽이는 안 됩니다 질러는. 네. 그래도 송병구 선수가 배터리를 끼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예, 버티고 있는 거지. 네. 질럿이 처음에 이렇게 막 죽어 나갔는데 말이죠. 그 배터리도 지금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네. 배터리 얼마 안 남고 한 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야, 보충을 한다. 이번에 깼네. 오히려 네. 저것이 파괴됐단 말이죠. 이거는 건설한 것만도 못한 거야. 비용을 질럿 뽑을 때는 네. 배터리 지은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 6개 성벽구 허윙보다 성벽구 숫자가 적어요. 게이트가 깨. 네 번째라도 게이트가 깨지면 지켜봐야 됩니까? 컨트롤했습니다. 그렇죠. 네. 1분 동원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포메이션 너무 잘 잡습니다 허윙보가. 질러 컨트롤이 정렬해요. 좋아요 지금. 아 오히려 야 수비 배터리가 깨어났습니다. 야 이거 완전 이거 뭐지 수비, 이거 수비 배터리까지 이거 완전 뒤집힌 거는 이게 모르고 왔습니까? 단순한 땀에서 아니 첫 1분을 상대 지점으로 보냈으면 그만큼 자원 채취 못한 거 아닙니까? 네. 아 이거 수비하는 입장에서 밀렸다는 게 야,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이거 송병구 선수 이거 약간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송병구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지금. 7대! 와 허영구! 네 송병구 표정이 지금 땡! 한 방 맞은 듯한 표정이에요. 네 경기 전부터 송병구 선수가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긴장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그 긴장감이 이런 화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대회 연속 결승까지 올라갔던 송병구가 상대편의 전진기 엑스는 조기에 보고도 이렇게 당합니까? 이거 코치한테 항의할 거예요 뭐. 이거 예 진짜 그야말로 허영구 선수가 만약에 게스를 올리고 예. 아, 사이버넥틱 스코어를 올리고 이러다가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으면 날카로운 빈대 무너졌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라도 있는 건데 이건 발견을 했으면 원래 저 같은 실력이라면 막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아니 초반에 풀고 나가는 돈 그렇게 써버리면 빈대가 완전히 꼬이고 당연히 안정감 있게 간 성병과 여러 가지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네. 허영보 선수의 그 뛰어난 컨트롤이 네. 이번 경기에서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노출이 됐을 때 네. 뭐 김발 감독은 뭐 송병구 지금보다 허영 우리 형부가 이겼으니까 이긴 거를 그냥 봐야 되는 분인데 아무튼 송병구 입장에서 진짜 이게 그 형기증 날 일이에요. 네, 형기증 날 일이죠. 네. 아, 내본진이면 아 송병구 선수가 좀 조기에 첫 싸움이 시작됐을 때부터 허영부 선수는 계속해서 그 1분 한 기를 끼고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송병구 선수도 1분 한 기나 두 기 정도만 동원을 해가지고 최초부터 싸웠으면 아 달랐을 텐데 라는 생각 좀 드는데 하여튼 첫 질럿이 잡혔을 때부터 이거는 밀리기 시작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경기 허영구 선수가 조기에 전진 두 게이지가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질럿 컨트롤러 그래 마지막 수비형 배터리까지 아 송병구를 제압하면서 1승 바로 다음 경기 2호 절만 잡은 데 8강 가겠네요.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